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해외선물 신세계 MC 김은혜입니다. 자, 오늘은 화요일 저녁입니다. 뭐 어제짝에도 말씀을 드렸듯이 이번 주는 좀 주요 지표에 대해서는 좀 부재한 상황이고요. 다음 주 FMC를 좀 기다리고 있는 시장의 모습 계속해서 이어가고 있습니다. 자, 오늘은 ISM 비제조업 PMI가 발표가 됩니다. ISM 비제조업 구매자 관리 지수는 이런 전체 경제 상황에 대한 지표로 계산되는 종합 지수인 만큼 그 부분에 있어서 시장에 대해서 어떻게 또 영향을 미칠지 함께 저희 신세계 2시간 동안 함께 하시면서 해외 선물 전략도 꼼꼼하게 챙겨 가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도 여러분께서 저희 방송 시청하시면서 참여하실 수 있는 방법 활짝 열어놓고 있습니다. 전화와 문자 그리고 유튜브 실시간 채팅방을 통해서도 다양한 의견 접수가 가능합니다. 전화 주실 때는요, 서울전화 02-3535-2611번, 2612번 두 대의 전화가 준비되어 있고요. 문자 보내실 때는 샵 0082번으로 보내주시면 오늘의 마스터님과 함께 여러분들의 상담도 꼼꼼하게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저희 방송 유튜브로도 시청 가능합니다. 유튜브 들어오셔서 서울경제TV를 검색을 하시면 바로 실시간 시청과 함께 채팅방 활용도 가능하니까요. 유튜브도 많은 시청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신세계 1부에서 제공된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해당 상품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유의해 주시길 바라겠고요. 또한 저희 프로그램은 자본시장 통합법을 준수하고 있습니다. 1대1 투자 상담과 유사수신행위, 무인가 영업행위, 불법대여계좌 홍보 및 가입권위 등 이런 모든 불법사항에 대해서 엄중하게 금지하고 있다는 점 또한 다시 한번 고지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신세계 화요일장의 문을 열었습니다. 오늘 함께해 주실 출연진 분들 먼저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박나경 캐스터 오늘도 함께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박나경입니다. 네, FOMC를 앞두고 경제 지표들보다는 6월에 있을 다양한 회의들 그리고 뭐 다양한 이벤트, 국제적인 이슈들에 좀 주목이 되는 것 같은데요. 오늘은 상대적으로 외신이 그렇게 시끌벅적한 소식은 다소 지금 찾아보기 힘든데 꼼꼼하게 실시간으로 찾아가면서 여러분들과 함께 소통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도 박나경 캐스터의 많은 활약 기대해 주시길 바라겠고요. 자, 그렇다면 무엇보다도 화요일장 어떤 마스터님과 함께 여러분들의 해외 선물 전략 책임져 드릴 거예요. 오늘 함께할 마스터를 먼저 영상을 통해서 만나보시죠. 네, 오늘 함께할 마스터는요, 해양 마스터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해양입니다. 금일 마스터로 출연하게 됐는데, 여러분들이 이제 지난주 이제 러시아와 오펙 관련해서 크루드 오일 지수에 대해서 궁금증이 굉장히 많으실 거라고 생각을 하는 편이에요. 그 궁금증을 오늘 신세계를 통해서 조금 가려운 부분을 긁어드리는 시간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 화요일장은 해영 마스터님과 함께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현재 시간은요, 10시가 지나가고 있는 시점인데요. 자, 화요일장 현재 부근 시장 흐름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 먼저 현재 시세 살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세 보시죠. 자, 먼저 지수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장에 대해서 현재 부근에서는 일단 상승 쪽에 대한 부분 보였는데 오늘장 다시 하락하면서 2744.50포인트 선에서 거래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로 나스닥도 함께 보시죠. 자, 나스닥 같은 경우에는요. S&P 500 비교에서는 탄력 얻어가면서 상승 쪽으로 이어가고 있습니다. 7155.25포인트 선 거래가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자, 그리고 이어서 유로 FX도 함께 보시죠. 자, 유로 FX 에 대해서는 어제장에 1.17달러가 회복이 된 상황이었는데요. 자, 현재 부근에서는 다시 1.17달러가 깨지면서 1.16740달러 선으로 0.29% 하락세 보여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리고 이어서 상품군에 대한 부분도 보도록 하죠. 에너지, 크루드율도 함께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크루드율 같은 경우에는 추가적으로 계속해서 하락하면서 현재는 65달러가 깨졌네요. 64.62달러 선에서 거래가 되고 있는 크루드율 오늘장도 빠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자, 그리고 골드도 함께 보시죠. 자, 골드 같은 경우에는 1300달러 전후로 좀 공방 벌이고 있습니다. 오늘장도 0.15% 상승세 보여주면서 1298선에서 움직이고 있는 골드까지 확인이 되신 상황인데요. 현재 시세 다시 한번 살펴드렸습니다.
네, 일단 지수에 대해서는 S&P와 나스닥이 좀 엇갈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S&P 500 같은 경우엔 하락세로 이어가고 있지만 나스닥 같은 경우 상승 쪽으로 유지가 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자, 그렇다면 현재 부근에서 외신 쪽에서는 어떤 뉴스 나오고 있는지 박나경 퀘스터 통해서 다시 한번 정리합니다. 네, 오늘의 첫 번째 오프닝 이슈입니다. 네, 지금 뭐 미국과의 무역 갈등을 겪고 있는 나라들, 그리고 EU, 그리고 캐나다, 멕시코 계속해서 며칠 동안 언급이 되고 있는데요. 이렇게 무역 전쟁, 갈등에도 불구하고 사실 투자자들은 이에 큰 관심을 가지고 있지 않다라는 소식들, 오늘 S&P 소식 때도 제가 전해드릴 예정이었는데요. 네, 그리고 미국 경기에 그만큼 낙관론, 그리고 그만큼 건재하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이런 예상들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네, 그리고 월스트리트저널은요, 이 달러의 상승 랠리가 조만간 끝날 것이다 라고 말하면서 유럽과 아시아 경제 지표가 긍정적이고 앞으로도 호조세에 긍정적인 전망을 내놓을 것이다 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호주, 뉴질랜드의 전망 소식인데요. 유로화의 약세 기조가 완전히 끝난 것은 아니다라고 말하면서 단기적으로 1.14에서 1.20달러 수준에서 머물 것으로 보인다고 진단을 했습니다. 네, 만약 유로화가 이 주요 지지선인 1.1350달러 아래로 떨어질 경우에 유로화는 1.05달러까지 밀릴 가능성도 있다고 말했는데요. 만약에 이런 일이 일어나려면 이탈리아나 유럽연합을 둘러싼 정치 및 무역 불확실성이 크게 악화해야 된다고 은행은 전제를 했습니다. 네, 그리고 이탈리아 새 정부의 재정 지출안의 우선순위나 또 이탈리아가 앞으로 EU와의 어떤 관계를 맺어갈지 또 미국과 EU 간의 무역 분쟁이 어떻게 진행될지에 대한 의구심이 여전히 남아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죄송합니다. 네, 그리고 유로전에 5월 합성 PMI 확정치가 54.2를 기록하면서 예비치를 부합했다는 소식이고요. 역시나 유로전에 4월 소매 판매 전월비 0.1% 상승하면서 예상치를 하회했다는 소식입니다. 네, 그리고 독일 5월 합성 PMI 확정치가 53.4를 기록하면서 예비치 53.2를 소폭 상회했다는 소식입니다. 네, 그리고 영국 5월의 서비스업 PMI가 54.0을 기록을 했는데요. 예상치를 대폭 상회한 기록이라고 합니다. 네, 그리고 영국 이어서 소식인데요. 파운드 달러가 영국의 5월 서비스업 PMI 호조세에 힘입어서 네, 상승하고 있다는 소식이고요. 네, 그리고 니온 게이자의 신문의 보도에 따르면 올해 하반기에는 엔화가 달러 대비 추세 상승을 찍을 것이다 라고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어서 유가 관련 소식입니다. 네, 국제 유가 상승에 기록적인 규모로 베팅했던 헤지 펀드들이 주요 산유국의 증산 움직임에 슬슬 발을 빼는 분위기라고 파이낸셜 타임즈가 4일 현지 시각으로 보도했다는 소식입니다. 네, 이상 여기까지 오프닝 이슈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뭐 다양한 소식들이 들려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앞서서 오프닝에서도 말씀을 드렸듯이 지표에 대한 부분보다는 정치적인 이슈와 뭐 각국에 대한 소식들로 시장에 대한 영향성이 있는 상황인 것 같은데요. 유로존 쪽에서의 PMI 쪽 지표도 나온 상황이고요. 그리고 뭐 앞서서 어제장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무역 갈등에 대한 우려가 좀 무색하게 미국 경기에 대한 낙관도는 계속적으로 분석적으로 이어져 오고 있다라는 점까지 현재 외신 소식 정리를 해드렸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혜영 마스터님과는 어떤 이슈를 다루게 될까요? 오늘의 퓨처스 이슈 토크 먼저 이슈들 화면 통해서 확인합니다. 네, 오늘의 퓨처스 이슈 토크입니다. 먼저 첫 번째 이슈는 S&P 500 유월물입니다. 무역 갈등에도 미국의 경제 호조 기대 상승세 보여주고 있는 지수에 대한 상황입니다. 자, 앞서서 보셨을 때 S&P에 대해서는 일단 소폭의 약보합권이었고 나스닥은 상승 쪽으로 이어가고 있는 상황인데요. 자, 이 상승 랠리를 두 지수에 대해서도 지켜갈 수 있을지 첫 번째 이슈로 짚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 시는 유로FX 유월물입니다. 무역 긴장 속에서 달러 랠리가 종료가 될 것이냐, 유로 반등에 대한 기대감까지 불러일으키고 있는 상황인데요. 자, 현재 부근에선 유로는 하지만 1.17달러가 다시 이탈이 되면서 1.16 후반대 가격만 지지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두 번째 시로 유로에 대해서 전략 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세 번째 이슈는 크레돌입니다. 오펙 증산 우려에 대한 확산으로 인해서 65달러가 이탈이 됐고요. 현재 부근에서는 64달러 중반대까지 빠르게 내려온 상황입니다. 추가적인 반등을 이어가지 못하고 사거리를 연속 하락하고 있는 크레돌 세 번째 이슈로 점검하도록 하겠고요. 자, 그리고 마지막 이슈는 골드입니다. 자, 골드에 대해서는 위험자산 선호의 1300선에 대한 저항이 지속이 되고 있고 1300선에 대해서 빠르게 좀 돌파하지 못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현재 1297.4달러 선에서 거래되고 있는 골드 마지막 이슈로 점검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도 이렇게 네 가지 이슈를 준비를 했습니다. 지수와 유로FX 그리고 크루드오일 골드까지 함께 짚어볼 텐데요. 자, 먼저 첫 번째 이슈, 지수에 대해서 살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수 같은 경우에는요, 어제장에 대한 본장과 선물에 대한 지수를 좀 먼저 확인을 해보도 될 것 같습니다. 자, 어제장 해외 증시 쪽에서 뉴욕 증시에 대한 부분은 좀 혼조세로 이어져 오고 있는 만큼 현재 부근에서 S&P와 나스닥에 대한 부분도 좀 엇갈린 흐름으로 이어가고 있는 상황인데요. 자, 먼저 업앤다운 확인한 이후에 S&P 500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전략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들어볼까요? 네,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아, 네, 모두 만장일치로 업에 대한 의견이 확인이 된 상황입니다. 자, S&P 500에 대해서는 보합권에서 사폭 좀 내려오는 상황이긴 하지만 이 업에 대한 의견이 만장일치로 확인이 됐습니다. 마스터님도 역시나 지금 업에 대한 의견을 들어주셨는데요. 자, 그렇다면 지금 좀 밀린 이 상황 속에서 소폭이나 밀린 이 상황 속에서 또는 어제장에 이어서 현재 부근에서 추가적인 반등을 예상을 하시는지 궁금해요. 네. 네, 일단은 지금 차트 조금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네. 나스닥 위주로 좀 보도록 하고, 그 지금 어쨌든 간에 이제 기준선 위에서 좀 놀고 있기 때문에 또 추가적인 매수는 나올 수 있는 상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지금 무역 갈등이 제 개인적인 의견은 다소 조금 많이 완화된 분위기예요. 그 상황 안에서 이제 지수 자체가 호조 랠리를 이어가다 보니까 상승 추세를 충분히 나올 수 있는 시장이었고, 지금 오늘 시장 자체가 일단은 제일 중요한 지점은 저는 개인적으로 7일 나스닥으로 좀 설명드릴게요. 네. 7137.00 이 자리가 굉장히 중요한 자리가 될 것 같아요. 여기서 한 차례 더 지지를 받으면은 여기서 이제 중요해요. 여기서 이제 7137에서 지지를 여기까지는 끌어내릴 가능성이 굉장히 크게 시사가 되는데, 이 자리에서 매수 포지션을 조금 볼 수 있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하는 편이거든요. 근데 중요한 것 자체가 일단은 7137의 저항을 맞은 상황에서 이제 틱 차트죠. 네, 330 틱 차트에서 이제 다시 한번 추세가 나오기를 기대해야 돼요. 그러면은 이 자리에서 레인지를 좀 지금 뿜을 구간이거든요. 상당히. 지금 아직 미장이 개장은 안 되기 때문에 본격적인 장은 아직 시작 안 됐다고 좀 판단하는 편이고, 7137 저항 왔다가 다시 스팽 구간이 밀리는 구간이 온다면은 그때가 조금 이제 매수 포인트가 될 가능성이 굉장히 크게 시사가 돼요. 일단은 지금 포지션 자체는 조금 관망하는 게 괜찮은 부분인 것 같고, 너무 상단에 위치하고 있고 7137까지 끌어내릴 가능성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그럼 이 구간 내에 온 다음부터 다시 한번 매수 추세가 나오는지 판단 뒤에 그때 진입해도 좀 늦을 것 같지는 않습니다. 지금 제일 중요한 것 자체는 어쨌든 간에 일봉상이나 분봉상이나 추세 자체가 매수 추세라는 점이에요. 영매매를 지기 위해서는 확실하게 이 지지 밑단까지 좀 뚫어 내려와야 되는 이 상황이 돼요. 근데 이제 반대로 좀 설명드리면은 스팬 자체가 밀리지 않고 만약에 이제 기준선이 무너져 내리는 그런 상황이 펼쳐진다면은 그때는 조금 이제 관망 자세로 취하다가 이제 스팬 자체 60분봉에서 밀린다면은 오히려 이제 매도 포지션을 좀 집중적으로 좀 타이트하게 만져야 될 때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오늘 이 7137에 대한 지지가 조금 이루어질 거라고 생각을 판단하고 있고, 지금 아직 미장 개장 전이다 보니까 아직 이제 장 본격적인 추세가 나오진 않았어요. 본격적인 추세가 나오진 않았다고 판단은 하고, 개인적으로는 지금 목표 상태를 조금 유지하시다가 저항 때 맞고 330틱에서 추세 스팸 밀리는지 그거 테스트한 다음에 들어가시는 게 좀 더 안정적일 것 같아요. 어쨌든 간에 최근 시황 자체가 지속적인 매수 랠리였기 때문에 매수를 드는 건 많고, 지금 그렇다 할 만한 변곡을 줄 만한 시황은 따로 없는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추세 자체가 이어질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 이렇게 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7137에 대한 저항이 맞는지 테스트한 다음에 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일단 지수에 대해서 나스닥 먼저 좀 짚어드렸습니다. 7137까지 조정 시 매수에 대한 관점 다시 한번 좀 짚어드리고 있는 상황인데요. 지금 현재 7158포인트 선에서 거래가 되고 있는데, 아, 지금 랠리를 이어가는 듯 싶습니다만 일단 조금 밀렸을 때 조정 시 7137에 대해서 좀 지지 여부에 따라서 매수적인 관점을 모아가셔라라는 말씀까지 다시 한번 정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S&P에 대해서는 나스닥 비교해서는 조금 현재 부근에서는 탄력이 살짝 약한 상황이긴 해요. S&P도 뭐 같은 의견으로 봐도 좋을까요? 뭐 지금 네. 차트만 봐도 동일해요. 뭐 S&P나 나스닥이나 추세 자체가 동일하게 나오는 국면이고, 사실상 지금
지금 딱히 뭐 포지션을 따로 본다면 S&P도 같은 위치 값으로 좀 보고 있는데 S&P는 2735 지지를 조금 봐야 될 것 같아요. 2735. 2735 지지 좀 테스트하고 그렇게 좀 판단해야 될 것 같고 이유는 뭐 S&P랑 나스닥이랑 같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 자체는 지금 S&P나 나스닥이나 상당히 고가예요. 이 중요한 지지 포인트를 좀 체크 안 하고 그냥 이 자리에서 그냥 포지션을 취해버린다면은 리스크가 너무 큰 상황이니까 이제 미장 개장하는데 한 20분 정도 남았죠. 20분 뒤에 조금 지지 여부를 테스트하고 그때 매수 짓는 거를 좀 추천드리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S&P도 마찬가지인 상황입니다. 일단 2735선에 대한 부분을 좀 확인하시고 그때 마찬가지로 조정 시 매수적인 접근으로 함께 가셔라 라는 말씀까지 S&P와 나스닥 두 지수에 대해서 함께 전달을 해 드렸습니다. 다시 한번 정리드리면 나스닥은 7137까지 조정시 매수 관점이고요. S&P 500은 2735까지 조정시 매수적인 의견. 다시 한번 가격대 설명을 도와드렸고요. 지금 개장이 이제 뭐 한 20분 정도 좀 남아있는 시점이기 때문에 개장 이후에도 지수에 대해서 다시 한번 좀 살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어서 뭐 외신 쪽의 의견도 같은 만장일치 업으로 확인이 된 상황인데요. 뭐 앞서서 오프닝과 외신 쪽의 뉴스 함께 설명을 도와드렸을 때도 이런 낙관론에 대한 랠리가 좀 부추기고 있다라는 그런 말씀도 좀 해주셨는데 뭐 같은 선상의 의견이겠죠? 네. 네, 지금 사실 무역 전쟁 상황인데요. 사실 투자자들은 이에 큰 관심을 갖고 있는 것 같지 않다라는 외신 보도들이 많이 들어와 있습니다. 왜냐하면 미국 경기가 그만큼 탄탄하고 또 호조세다라는 이런 자신감 때문이다라고 보고 있는데요. 지금 보면은요, 미국의 증시가 나스닥이 특히나 상승을 견인하면서 소폭 상승세로 가고 있다라는 소식 먼저 좀 전달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면은요, 어제장 같은 경우에 상승장으로 월요일장을 마감을 했고 또 지금 현재 개장 전이지만 혼조세를 보이면서 약간은 상승 탄력을 받고 있다라는 소식 들어와 있습니다. 특히나 이제 나스닥 이야기가 좀 들어와 있는데요, 이 기술주들 특히 애플과 또 아마존의 호조세 덕에 이 나스닥이 기록적인 장으로 마감을 했다는 소식 들어와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트위터의 주가가 상승했다는 소식이 들어와 있는데요. 이 트위터가 이제는 S&P 500에 편입될 거라고 합니다. 네, 소셜미디어 회사들이 이제 S&P에 속할 거라는 뉴스 때문에 이제 큰 관심을 또 모으고 있다고 하는데요. 그래서 지금 이에 관련된 소식이 이제 마켓워치에 좀 자세하게 들어와 있습니다. 이제 넷플릭스는요, S&P 100에 들어갈 것이다라고 지금 보도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 근데 좀 이례적인 일이라고 하는데요. 왜냐하면 트위터가 16분기 연속 적자에 또 2분기 연속 흑자 뭐 이렇게 기록을 했었고, 하지만 이제 올해 4분기 연속 이제 긍정 실적을 좀 보이면서 아무래도 1년 내내 수익을 낼 것 같다라는 뭐 전망은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소셜미디어 업체들이 또 대중들에게 좀 친숙한 만큼 더 많은 관심을 좀 불러모으지 않을까 외신들도 보도를 하고 있습니다. 다시 이제 이쪽으로 좀 돌아가서 말씀을 드리면요. 지금 현재 이제 아태 지역 지수들도 거의 상승, 또 유럽장은 지금 현재 이제 아침 시간 변동폭이 좀 있으면서 출렁거리고 있다라는 소식, 이제 개장 전 지금 현재 상황입니다. 지금 말씀드린 대로 투자자들이 그닥 동요하는 것 같이 보이지는 않지만 미국과의 지금 무역 분쟁은 여전히 시장을 혼란스럽게 하고 있고 미국은 전 세계의 비난을 받는 중이다. 그리고 이제 로이터는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백악관은 이런 관세를 부과함에도 불구하고 또 그러한 국가들과 유대 관계만은 또 강력하게 끈끈하게 유지하려 할 것이다. 모순적인 태도를 보일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투자자들은 가장 이슈가 되는 것이요, 캐나다 지금 퀘벡에서 G7 회의가 열리죠. 이 부분에 대해서 가장 주목을 하고 있는데 당연히 이 G7 회의에서도 주요 메인 이슈는 무역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합의점이 도출이 될지 주목하고 있다는 소식까지 들어와 있습니다. 근데 오늘 뭐 PMI를 비롯해서 다양한 졸트 지수부터 해서 1-4분기 실적까지 다양한 이제 경제 지표들이 발표가 됩니다. 이 부분에 조금 집중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지금 어쨌든 무역 갈등에도 지금 현재 투자자들이 좀 안일한 태도를 보이고 또 트럼프의 그 전략을 이제 읽었다라는 외신 보도들이 많습니다. 그닥 이제 무뎌진 거 아닌가. 이제 우리나라가 북한의 움직임에 무뎌지는 모습을 보이는 것처럼 트럼프에 대해서 약간은 그닥 동요하지 않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는 소식들이 많이 들어오면서 상승세를 단기간 좀 이어가지 않을까 해서 업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일단 뭐 무역 전쟁에 대한 부분이 이제는 좀 가장 화두가 아닐까 싶은데요. 그 부분에 있어서는 G7 회의를 통해서 일단은 좀 다른 실마리가 나오지 않을까라는 그런 뉴스까지 함께 전달을 해드렸습니다. 자, 그리고 일단 뭐 트위터에 대한 부분 S&P 500으로 편입이 됐나라는 점 그런 부분까지도 다시 한번 점검 도와드리면서 현재 지수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상승 랠리를 이어갈 것이다라는 외신 쪽의 의견까지 다시 한번 정리를 해드렸습니다. 자, 첫 번째 이슈 S&P 500에 대해서 의견 나눠보고 있는데요. 자, S&P 500은 뭐 이전에 저희가 또 오프닝 때 말씀드렸던 지수에 대한 부분은 좀 보합권에서 살짝 떨어지는 상황이었지만 다시 좀 상승으로 힘을 얻어가면서 2747.50포인트 선으로 S&P와 나스닥 모두 상승 쪽으로 이어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이어서 두 번째 이슈로 바로 넘어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이슈는 유로 FX입니다. 자, 유로 FX에 대해서는 일단은 1.17 어제장에서는 회복이 된 상황이었지만 현재 부근에서는 다시 또 이탈이 되면서 1.16 후반대에서 움직이고 있는 상황인데요. 1.16800달러선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먼저 업앤다운 확인한 이후에 다시 한번 유로에 대해서 의견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들어볼까요? 하나, 둘, 셋. S&P 그 다음으로 또 유로 FX에 대해서는 모두 만장일치 다운의 의견이 확인이 된 상황입니다. 자, 일단 앞서서 지수와 또 유로에 대해서는 여전히 계속적으로 상승에 대한 모멘텀이 딱 나오고 있지 않은 상황인 것 같습니다. 뭐 어제장에도 좀 힘 없게 내려앉았는데 먼저 마스터님 다운을 확실하게 들어오셨어요. 유로 FX. 자, 지금은 뭐 사거리일 정도는 좀 횡보성 보여주고 있는데 추가적인 하락을 보시는 걸까요? 어떻게 생각하실까요? 지금 이제 유로 FX 관련해서 조금 설명을 좀 길게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최근에 이제 이탈리아 문제가 계속 제기됐었죠. 제가 이제 톡스타로 조금 내용을 정리를 해드렸는데 카톡방으로 지금 이탈리아 지금 정국 자체가 최근에 또 추가적인 달러의 상승을 이끌어 수 있었던 이유가 그 이탈리아에서 이제 이탈리아 시트죠. 이제 영국과 같은 채널로 좀 같이 합류되는 케이스가 아닌가 이런 우려감이 굉장히 컸었어요. 근데 이게 굉장히 조금 자세히 알아야 되는 게 뭐가 문제가 있냐면은 이탈리아 이제 시청자분들이 조금 시황에 관심이 있으시다면은 해외 소식을 좀 들었을 거예요. 최근에 이제 무정부 상태가 계속 유지가 되다가 지금 어느 정도 이제 정당끼리 합의가 도출된 상황이에요. 근데 합의가 도출되고 안정권에 좀 들어갔다고 해갖고 어쨌든 간에 유로는 제일 중요한 게 통화정책이에요. 통화정책. 지금 이제 차트를 좀 넘어가 보겠는데 차트를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이 왼쪽 곡면에 보시면은 이 상승에 대한 하락 패턴이 이어지려면은 이런 당위성 있는 시황 자체가 떠야 돼요. 제가 이제 좀 명분을 드리자면은 첫 번째가 이제 금리 인상이고 두 번째가 이제 유로존 ECB에서 진행하는 테이퍼링 종료 선언이죠. 근데 이제 미국의 금리 인상이 이제 12일이죠. 네, 회의 열리기 시작하는데 그때 변곡 달러가 좀 변곡이 나올 가능성을 굉장히 크게 시사를 하고 있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그 전까지는 이 지금 제일 보시면은 밑단 추세를 좀 뚫을 가능성이 굉장히 적다고 보고 있고 전일 이제 이 지지대부터 조금 매수를 좀 강하게 유로 매도를 좀 강하게 지지했던 이유는 그만큼 당위성이 있는 지지 라인이기 때문입니다. 가장 최하단부터 이어져 오던. 그렇기 때문에 좀 지켜보는 그림이 굉장히 커요. 유로 관련해서는 좀 여러분들한테 설명드리고 싶은 부분은 뭐냐면은 당분간 12일까지 이 레인지 범위를 크게 벗어나지 않을 가능성이 굉장히 크게 시사가 돼요. 이 레인지 범위. 그렇기 때문에 달러 차트를 좀 유심히 봐야 돼요. 이게 변곡이 올만한 지금 95 인근까지 왔다가 지금 떨어지는 케이스가 일어나고 있는데 지금 이 상황에서 변곡이 일어날 만한 상황은 전혀 아니라는 점이에요. 뭔가 이제 시황이 있어야 돼요. 근데 지금 앞두고 있는 시황 자체는 금리 인상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그때 변곡점을 좀 테스트해봐도 괜찮을 것 같아요. 지금까지는 아직 변곡점이 아니라는 구간을 좀 설명드리고 싶고 이 지지 자체가 12일까지 이어질 가능성이 굉장히 크게 시사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로를 매도적 접근으로 좀 하는데 오늘 데일리 매매를 좀 보도록 할게요. 제가 일단은 개인적으로 조금 오늘 자세히 좀 봤던 포지션은 뭐냐면은 지금 이 지지 자체가 밀렸죠. 전일 이제 이 지지에서
이제 유로 매도적 접근이 좀 가능하겠다 이 생각을 했었는데 지금 이 지지라인 자체도 밀렸기 때문에 유로 매도적 접근이 가능하다 이 정도 판단하는데 달러 30틱 차트를 보면은 달러가 지금 94.00에 좀 단기 저항을 받을 가능성이 굉장히 커요. 94.00. 그렇기 때문에 이 라인까지 밀릴 때까지 조금 관망하시다가 지금 오늘 이제 30분 뒤에 이제 지표 발표가 있죠. 거래량이 좀 나오기 시작하면서 그때부터 유로 매도적 접근을 하시는 게 좀 유효할 것 같아요. 그래서 94라인 접근 시 달러 지수 대비입니다. 달러가 94라인 좀 접근 시 그때부터 유로 매도적 접근을 한 차례 더 볼 수 있을 것이다. 그럼 손절라인도 봐야겠죠. 예. 손절라인도 보면은 94라인에서 이제 막고 올라가는 형국을 그린다면은 그때부터 매도적 접근이 허용 되는데 만약 이 제일 하단에 있는 30틱 차트죠. 이게 벗어난다면은 그때부터는 유로 매도적 접근이 조금 허용이 안 된다. 오늘 데일리 매매는 거기서 스탑이다. 이 정도만 좀 포함하고 싶습니다. 지금 어쨌든 간에 당분간은 유로를 데일리로 매도적 접근을 하는 게 맞다고 좀 판단을 해요. 여러분들한테 좀 설명을 드리고 싶은 거는 지금 제가 좀 지켜보고 있는 건 사실 이제 유로의 이제 변곡이 올 수 있냐 없냐 그거에 대해서 판단하는 지점인데 6월에 FOMC 회의가 열리면은 일단은 단기 조정 또는 변곡이 올 가능성이 일단 시사가 돼요. 근데 원래 당초에 제가 생각했던 거는 6월에 이탈리 그 ECB에서 테이퍼링 종료할 가능성에서 크게 시사를 했었어요. 근데 이탈리아가 지금 브렉시트와 같은 유로존 탈퇴에 대한 난항이 겪는 상황 속에서 이번 달에 좀 발표 자체를 미룰 가능성이 커요. 7월로. 그렇기 때문에 그 과정을 좀 더 면밀하게 앞으로 살펴봐야 됐고 포커스 자체가 만약에 이제 FOMC 회의가 열리고 나서 유로 매수적 접근을 허용하되 만약에 이제 유로존 회의가 14일날 바로 열려요. 그 상황 속에서 이제 그 테이퍼링에 대한 어떠한 소스를 던진다면은 그러면 탄력을 받을 가능성이 굉장히 크게 시사가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 달은 회의 전까지는 유로 매도적 접근을 조금 허용하되 회의 이후 FOMC 회의 이후에는 유로 매수적 접근을 조금 집중해서 봐야 될 가능성이 굉장히 큽니다. 정확하게 12일, 13일 날 열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때가 달러의 변곡점이 될 가능성이 굉장히 크게 시사가 된다. 이 정도만 조금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오늘 데일리 매매는 94.000 여기서 이제 유로 매도적 접근을 할 수 있다. 네, 이 정도만 좀 언급드리는 편입니다. 이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유로에 대해서는 일단 달러 비교해서 함께 좀 설명을 도와드리는 만큼 달러 인덱스가 94라인에서의 유로 매도적인 시점 다시 한번 좀 연계해서 살펴드리도록 하겠고요. 자, 지금 뭐 테이퍼링에 관한 이슈는 뭐 지금까지 자산 매입을 진행을 하고는 있지만 이 자산 매입을 언제 종료를 할 것인가 그리고 이제 금리 인상을 앞으로 언제 정도 시작을 할 것인가에 대한 부분인데요. 아직 테이퍼링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뭐 최근 이탈리아 사태도 마찬가지입니다만 그 시점을 아직 잡아볼 수 없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자산 매입에 대해서는 꾸준하게 지금까지도 이어져 오고 있고 이제 이 자산 매입에 대해서 언제 종료할 것인지 그리고 거기에 금리 인상을 언제 할 것인지에 대한 부분이 발언이 아직 나오고 있지 않은 상태입니다. 자, 그 부분을 좀 다시 한번 짚어드렸고요. 네. 일단은 그 테이퍼링 잠깐 앵커님께서 설명드려서 좀 언급을 드리는데 지금 ECB 정책이 원래 1월부터 9월까지예요. 매일 축소 기간이. 그러면은 9월 되기 전에 어떤 언급을 해야 돼요. 연장을 한다든가 종료를 한다든가 어떤 선언 자체를 해야 돼요. 그때 이제 유동성이 엄청나게 커질 거예요. 추세 자체 굉장히 탄력받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변곡은 6월 12일 날 오는데 그 테이퍼링에 대한 종료 선언에 어떻게 그 가능성에 대해서 종료를 하냐 아니면 연장을 하냐 이거에 대해서 조정인지 탄력인지 추세가 변곡인지 조정인지에 대해서 결정이 되는 거예요. 상황 자체가. 그렇기 때문에 이 포커스를 굉장히 맞추고 있는데 왜 6월 내지 7월에 언급할 가능성이 굉장히 크냐. 종료 직전이기 때문이에요. 두 달 전에는 미리 언급을 해야 돼요. 막상 이제 9월에 종료하는데 그때 가서 할 수는 없는 거예요. 그래서 ECB도 지금 이탈리아 상황을 계속 주시를 하고 있는 거예요. 상황 자체가. 근데 ECB가 원래 이탈리아 상황만 아니었으면 종료할 가능성이 굉장히 컸었어요. 왜냐하면 인플레이션율 자체가 이번 달에 그 5월이었죠. 5월 유로존 인플레이션율이 상승했어요. 1.1%로. 근원 소비자 물가지수가. 그렇기 때문에 테이퍼링에 대해서 종료를 언급할 가능성이 굉장히 크게
생겼었는데 이탈리아가 지금 화두가 걸린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6월 12일 날 어쨌든 간에 유로나 골드에 대한 장기 포지션을 성립하는데 이거를 어디까지 끌고 가냐, 그게 앞으로 관건이 될 가능성이 굉장히 커요. 22가 원래 종료를 딱 선언을 해버리면은 유로가 다시 한번 매수로 엄청나게 날아가 버릴 거예요. 통화 정책이라는 게 그래요. 종료를 선언해버리면 쉬지 않고 날아가요. 아직 유로의 끝은 도달 안 했다고 좀 판단하는 편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여러분들이 이제 해외 선물에서 유로나 골드를 좀 집중적으로 보시는 분들은 ECB 통화 정책에 의해서 앞으로 추세 자체가 완강하게 생길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 이 정도를 좀 판단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유로에 대해서 추가적인 설명 들어봤고요. 이어서 뭐 같은 만장일치 의견입니다. 외신 쪽에서의 다운 의견 추가적으로 들어보겠습니다. 네, 지금 달러가 지난주에 그 6개월치 최고치를 찍었던 그 수치에 근접을 하면서 상승세를 강하게 안정적으로 가고 있다라는 소식 들어와 있습니다. 지금 보면은요, 달러가 지금 물론 무역전쟁 이슈가 계속해서 좀 불거져 오고 있지만 말씀드린 바와 같이 투자자들이 큰 관심을 보이지 않는 것처럼 보이면서 이 달러의 상승세를 계속해서 지지하고 있다라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대적으로 이머징 마켓을 비롯해서 유로에 대해서도 상승 탄력을 받아서 가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또 금리 인상이 이제 정확하게 6월 달에 있을 것으로 거의 이제 판단이 되는 만큼 3월, 6월 그리고 12월까지 나머지 두 번 더 있을 것이다라는 이 부분도 국제금리 부분 또 금리 인상 부분 여러 가지 부분이 계속해서 달러의 상승세를 좀 지지하지 않을까라고 예상한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말씀을 드리면은 이제 스트래티지스트들이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역시나 이제 전문가들 역시 최근에 이런 무역 관세나 이런 분쟁들이 통화에 대해서 특히 달러에 대해서 크게 압박을 가하지 않는 것이 조금 특이한 일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멕시코 페소라든가 또 캐나다 달러 같은 경우도 사실 지금 무역 분쟁 우려로 인해서 좀 하락을 면치 못하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이제 트럼프가 구체적으로 EU와 멕시코와 캐나다를 언급한 만큼 통화 중에서도 지금 멕시코와 캐나다가 큰 타격을 받고 있다라고 또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나프타 관련된 이제 이야기들도 아무래도 순조롭게 풀리지 못할 것으로 이제 좀 보이면서 오히려 달러보다는 이제 그 외 국가들과 이머징 마켓에 큰 타격을 입힐 것으로 이제 시장은 좀 예상을 하고 있고요. 또 역시나 지금 이제 G7 회의 때 무역 분쟁 이슈가 이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최고 이슈인 만큼 그때 어떤 이야기를 나누고 또 어떤 결과가 나올지에 따라서 지금 이제 달러의 강세에 또 어떤 영향을 끼칠지가 결정이 될 것 같다라고 역시나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또 다른 소식들을 보면은 유로는 이제 1.16930을 강하게 지지를 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부분이고요. 또 물론 소폭의 상승과 하락을 좀 반복을 하겠지만 이제 달러가 워낙 강하기 때문에 그 눌림을 면하지는 못할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미국의 고용 지표를 비롯해서 여러 가지 이제 지표들이 너무나 이 무역 경기와 또 미국 경기 자체가 좀 호황이라는 걸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유럽 경기가 조금 안 좋게 보이면서 유로도 역시나 이탈리아 사태에 계속해서 맞물려서 하락세를 면치 못할 것 같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유로에 대해서 이탈리아 연정 합의에도 이런 약세 흐름에 대한 부분 계속해서 이어져 오고 있고요. 1.16939달러에 대해서 지지가 될 것이다라는 그런 외신 쪽의 분석까지 함께 전달을 도와드렸습니다. 자, 지금 유로에 대해서는 여전히 1.17달러 깨진 이후에 1.16810달러 선으로 여전히 약세 흐름 이어가고 있는 상황이고요. 앞서서 마스터님의 가격적인 전략은 94라인에 대해서 유로는 다시 한번 좀 매도적인 관점으로 함께 보셔라 라는 말씀까지 가격적으로 함께 살펴드렸는데요. 자, 지금 바로 30분이 되면서 오늘의 뉴욕 증시가 개장이 된 상황입니다. 자, 개장과 함께 시장 흐름 또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 개장 시세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세 보시죠. 네, 오늘 화요일장에 뉴욕 증시가 개장이 됐습니다. 일단 개장과 함께 지수와 다른 상품들의 흐름 살펴보도록 하죠.
자, 먼저 S&P 500 지수는 일단 하락에서 상승으로 전환된 이후에 계속적으로 상승 추세 이어가고 있습니다. 뭐 소폭입니다만 0.04% 보합권 움직임이고요. 2747포인트 선 거래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나스닥도 여전히 상승 추세가 계속해서 이어져 오고 있죠. 7165포인트에서 거래가 되면서 0.22% 상승세 보여주고 있고요. 자, 방금 전에 살펴드린 유로FX 함께 보시죠. 1.16850달러 선으로 소폭이나마 다시 한번 가격대 올라가고 있습니다. 0.21% 하락세 보여주고 있고요. 자, 그리고 크루드오일도 함께 보시죠. 자, 크루드오일 같은 경우에는 65달러 깨진 이후에 64달러가 중반대 가격도 이탈이 됐고요. 현재 0.74%까지 빠지면서 64.41달러 선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골드 함께 보시죠. 자, 골드도 역시나 1300달러에서는 좀 제한된 움직임 보여주고 있는데요. 1297.7달러 선으로 0.14% 상승세 보여주고 있는 골드까지 현재 시세 살펴드렸습니다. 네, 오늘 뭐 개장 화요일장에 개장이 된 상황인데요. 지수에 대해서 워낙 전일장 본장에서 강한 상승으로 3대 지수가 모두 마무리가 된 상황 속에서 선물 쪽에서도 상승 추세 이어가고 있습니다. 본장에서는 일단 강보합 출발했다. 일단 상승 쪽으로 방향성을 잡아가고 있는 시점인데요. 뭐 지수 선물 쪽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S&P 500은 보합권에서 소폭 올라가고 있는 시점이기 때문에 앞으로 또 시간을 두고 완전한 상승 추세로 돌아섰는지에 대한 확인 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자, 지수에 대해서는 앞서서 마스터님에 대해서는 가격대가 소폭 눌렸을 때 그때 매수적인 관점으로 함께 가져가보자라는 말씀을 하셨는데요. 나스닥은 7137포인트 그리고 S&P는 2735포인트에 대한 조정 시 매수적인 관점을 짚어드렸습니다. 자, 지금 막 개장이 됐기 때문에 개장하고 난 이후에 좀 가격대 시간대가 좀 자리를 잡아감과 동시에 가격대 다시 한번 살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이어서 세 번째 이슈로 바로 넘어가 볼까요? 세 번째 이슈는 방금 전에 살펴드린 크루드오일입니다. 자, 오일에 대해서는 66달러도 이탈이 됐고 65달러도 오늘장 이탈이 되면서 64달러 초반대까지 밀린 상황인데요. 먼저 업앤다운 확인한 이후에 크루드오일에 대해서 가격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들어볼까요? 네, 세 번째 크루드오일입니다. 들어봅니다. 하나, 둘, 셋. 네, 마스터님이 지금 관망 들으셨고 저와 외신 쪽에서는 네, 여전히 다운에 대한 의견이 확인된 상황입니다. 자, 크루드오일에 대해서는 뭐 어제 시축 건수에 대해서도 가동수가 또 늘어났다. 거기에 공급량, 생산량에 대한 우려감은 계속적으로 좀 나오고 있는 상황이에요. 자, 지금 65달러를 깨고 64달러 초반대인데 마스터님이 지금 관망 들으셨거든요. 네, 들어볼까요, 먼저? 네. 자, 여러분들 좀 자세히 설명드릴게요. 지금 시황이 굉장히 중요해요, 여러분들. 시황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오일 가격이 왜 이렇게 떨어지는지에 대한 당위성을 좀 명분을 제시를 하는 거고, 지금 제가 왜 관망 들었는지에 대해서도 좀 자세히 설명을 드릴 거예요. 자, 지금 보시면은, 어쨌든 간에 지난주 이제 금요일이었죠. 오펙과 러시아 간의 감산 문제 때문에 오일이 당일 하루에 이제 300T 이상이 떨어지는 그런 현상이 벌어졌어요. 그러면은 이 시황 자체가 굉장히 살아서 움직일 가능성이 굉장히 큰 상황이었어요, 여러분들. 근데 제가 이제 이 금요일 이후였죠? 이 스팬에 대한 지지가 될 가능성이 굉장히 크겠다 하고서 봤는데, 자, 보시면 아시지만은 여기서 이제 매도적 접근을 하되 당일성으로 봤어요. 왜냐면은 장기 포지션에 대한 그런 성립 자체는 잡고 버티는 구간 자체는 그만한 지지 라인 자체에 근접했을 때 보는 게 굉장히 유리해요. 왜냐면은 여러분들 지금 굉장히 어떻게 보면 많은 분들이 찬스를 놓치셨겠지만은 매도적 접근을 한 번 더 허용할 수 있을 만한 기회가 분명히 있었어요.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언급을 많이 드렸었고 이 지금 러시아와 관계에서 굉장히 살아서 움직일 그 추세 자체가 명분이 확실히 형성된 상황에서 저는 이제 지난주 금요일이었죠? 예, 목요일날 이 스팬 자체가 밀리면서 68.50까지는 일단 반등할 가능성이 굉장히 크겠다 하고서 매수적 접근을 언급을 드렸었습니다. 조금 카톡방으로. 그리고 나서 이제 자고 일어났죠? 예, 자고 일어났는데 정확하게 지지를 받는 그림이 그려졌어요. 여러분들. 이해하시죠? 그리고 나서
지지를 받는 그림이 굉장히 크다 보니까 68.15 이 라인에서 이 추세를 벗어나지 않을 가능성이 굉장한 시사가 된다. 왜냐면은 지금은 아직 밀릴만한 시황이 전혀 아니다. 그리고 나서 이 68.15에서 매도적 접근을 했습니다. 근데 어디까지 봤냐가 제일 중요해요. 예, 정확히 65까지 본다고 했어요. 65까지. 300틱 정도만 수익 창출할 수 있는 구간이 생긴다. 매도적 접근으로. 그리고 쉬지 않고 내려오는 국면이죠. 지금 상황이. 그리고 나서 다음에 이제 다음날이죠. 예, 이제 놓친 사람들을 위해서 또 한 차례 언급을 드렸어요. 자, 스팸 밑으로 내려왔죠. 근데 이 시황이 아직도 유효하다. 추세가 밀리지 않았다. 그럼 강하게 그 다음날 지지받을 수 있는 구간은 이 스팸 밑단이었어요. 그래서 67.30에 강한 지지를 받을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 이런 식으로 했어요. 무조건 매도적 접근만 언급을 드렸습니다. 매수는 보면 안 되는 상황이었어요. 그리고 나서 또 밀리는 상황이었죠. 근데 지금 이 상황이 65까지 일단은 내려왔어요. 근데 여러분들이 아셔야 될 게 뭐냐면은 자 이런 400틱이 내려온 구간에서 여기가 왜 올라왔나요? 이렇게 언급을 하신다면은 여러분들 이런 큰 낙폭이 있으면은 어느 정도 조정이 와요. 그러면은 포지션을 좀 오버나잇 하려고 당분간 장기성으로 좀 가져가는 포지션 같은 경우는 굉장한 지지 라인 인근에서 붙어주는 게 굉장히 좋은 습관이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면 그만큼 리스크가 적어지니까. 근데 이 추세 자체가 좀 깨질 가능성이 굉장히 커요. 저희가 개인적으로 생각했을 때는. 왜냐면은 일봉상으로 좀 일목균형표를 확인해 보면은 오늘 저가 자리가 당분간 저가 자리가 이 인근에서 나올 가능성이 커요. 지금 저가 자리 64.20이죠. 지금 단기. 그러면은 이 인근에서 저가가 맴돌 가능성이 굉장히 시사가 돼요. 그러면 이 스팸 일봉상에 또 지지를 받고 한 차례 좀 더 상승하는 분위기가 형성될 가능성이 굉장히 커요. 어디까지? 68달러, 70달러까지. 그러면은 그때 여러분들이 앞으로 어떻게 보셔야 되냐면은 이 구간 내는 여러분들 개인적으로 매매는 조금 접근하기 힘들다. 이렇게 좀 언급을 드리겠습니다. 개인적으로. 지금은 포지션으로 정확하게 좀 설명드리면은 66달러 올라올 때까지는 관망하세요. 올라올 때까지. 그러면 이 지지 라인 자체가 넘으면은 데일리로 매수를 볼 수 있습니다. 매수로. 매수는 장기가 안 돼요. 그리고 나서 재차 한번 60분 봉에서 이런 스팬 자체가 밀릴 때 그때 장기가 한 번 더 나올 수 있어요. 앞으로. 포지셔닝이. 지금 제가 이거 화살표를 좀 그리기가 굉장히 어려운데, 일단은 오늘은 저는 개인적으로 무조건 관망하라고 좀 언급드리고 싶어요. 이 구간 내에 지금 동그라미 친 부분 있죠. 66달러까지는 지금 저가부터 66달러까지는 포지셔닝이 관망하는 분위기가 굉장히 심화될 거예요. 이 구간 내에서는 매매를 최대한 자제하시고 왜냐하면 충분히 지금 제가 그린 추세대를 뚫을 가능성이 굉장히 큰 구간이에요. 왜냐하면 일봉상 강한 지지가 여기서 버티고 있기 때문에 그럼 66달러를 좀 넘어선다면은 데일리 관점으로 매수를 볼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어요. 그리고 나서 다시 재차 이제 스팬 자체가 밀리면은 그때는 이제 장기 포지션으로 좀 볼 수 있습니다. 제가 생각했을 때 앞으로는 이제 장기 포지션 랠리 자체가 이제 73달러라는 거에 올해 이제 최고가를 좀 찍지 않았나 이 생각을 좀 하고 있어요. 레인지 범위가 이제 65에서 55 사이로 좀 들어갈 가능성이 굉장히 큰데 이 지금 만약에 상승 추세가 나온다면은 마지막 상승 추세일 가능성이 굉장히 크게 시세가 돼요. 그렇기 때문에 매도적 포지션을 장기로 좀 지면은 저는 개인적으로 한 500T 이상은 좀 수익 날 수 있을 구간이 한 번쯤은 나올 거라고 좀 지켜보고 있는 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레인지 지금 상황에서 이 동그라미 구간에서는 매매를 최대한 관망하시고 조금 상승 추세가 나올 때까지 조금 기다리고 이 추세대가 뚫린다면은 그때 한번 이제 데일리로 매수적 접근을 하는 거를 좀 더 선호하는 편입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 65달러 깨진 이후에 64달러 중반대도 깨졌습니다만 다시 소폭 올라오면서 64.48달러 선 거래가 되고 있는데요. 자, 그렇다면 마스터님이 지금 66달러까지 올라올 때까지 좀 관망 이후에 66달러 확인이 되고 난 이후에는 데일 관점으로도 매수적인 관점이 가능하다라고 설명을 해주고 계시잖아요. 네네. 그렇다면 앞으로의 그 시황이 좀 매수 쪽으로 상승 쪽으로 올라갈 가능성을 좀 염두해 주신 발언이잖아요. 근데 그 이 네. 추세대가 밀리는 거는 네. 개인적으로 이제 단기 조정세일 가능성이 커요. 조정세일 가능성이 굉장히 커요. 그렇기 때문에 장기 포지션은 절대 금물이라는 점 좀 설명드리고 싶어요.
장기를 좀 지면 안 되고 데일리적으로 그냥 단타 매수로 좀 접근을 하시는 게 좀 더 유리한 방법이라고 언급드리는 게 앞으로 저는 개인적으로 오일이 55달러까지 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 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60분봉에서 잘 봐야 돼요. 지지를 받는지 아니면 추세대가 한 번 더 나오는지 그거 자체를 좀 판단할 염두인 것 같고 러시아랑 이제 시황적인 좀 접근으로 좀 하자면은 러시아랑 오펙에서 이제 이번 달에 오펙 회의가 있죠. 예, 오펙 회의에서 조금 감산에 대한 부분이 좀 부정적으로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클 가능성이 굉장히 크게 시사가 돼요. 지금 여론에서도 이제 롱 포지션에 대한 이제 청산이 이루어지고 있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는 입장인데 저도 거기에 동일하게 생각을 하는 편입니다. 하지만은 언제 포지션을 지냐가 좀 중요할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구간 내에서 좀 매매를 스탑하고 이 추세대가 넘어도 데일리로 이제 매일 그 데일리 단타 포지션으로 매수적 포지션을 좀 접근하는 게 옳은 것 같고 장기 포지션은 추후에 나올 수 있습니다. 68달러에서 70달러 이제 강한 레인지 지지 저항 자체가 받는지 테스트한 다음에 60분봉에서 스팬이 밀린다면은 그때 한번 장기 포지션이 크게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크게 시사가 돼요. 어쨌든 이번 달 말이죠. 예, 굉장히 이제 오펙 관련해서 중요한 회의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좀 더 조사를 한 다음에 다음 심세계 때 좀 더 자세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크루도일은 66달러까지 좀 관망 이후에는 뭐 그 이후에는 66달러가 회복이 될 시에는 그때는 좀 짧게 매수 쪽으로 갈 수 있지만 그 이후에는 여전히 장기적으로는 매도적인 관점을 보신다라고 분석을 하시고요. 뭐 길게는 55달러까지도 추가적인 하방에 대해서 일단 장기적인 뷰는 하락 쪽으로 보시는 것 같습니다. 자, 지금 뭐 크루도일은 64.37달러로 다시 내려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외신 쪽에서는 다운에 대한 의견 계속적으로 확인이 되는데요. 네. 네. 네, 지금 이제 오일 가격 같은 경우에는 브렌트유가 계속해서 이제 최하치, 이제 최저의 가격을 찍으면서 지금 하락하고 있는 소식이 들어와 있습니다. 이는 이제 미국이 사우디를 비롯한 오펙 국가들에게 증산을 해달라라고 요청했다는 소식이 들어오면서 계속해서 하락을 압력하고 있다라는 소식이 들어와 있는데요. 지금 이제 미국은요, 특히나 재무장관이 또 지난달에도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이제 다양한 국가들과 이제 이란의 제재로 인한 이 공급 하락 우려를 상쇄시킬 수 있을 만큼의 증산을 위해서 계속해서 논의를 할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노력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이제 지금 브렌트유 지수 자체가 계속해서 하락 하고 있는 소식이 들어와 있고요. 그리고 지금 여전히 이 유가에 대해서는 변동폭이 너무나 많고 또 계속해서 오르락 내리락을 반복을 할 것이지만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아무래도 공급에 제한이 걸리지 않을까라는 투자자들의 시각이 많기 때문에 좀 하락세에 이제 상승세 우려가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이제 미국의 셰일오일 생산이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고 또 이런 미국의 다양한 국가들에 대한 요청 이런 뉴스들 덕에 또 그 상승폭을 조금 누르고 있다라는 소식이 들어와 있습니다. 조금 더 자세한 소식을 이제 전달해드리기 위해서 잠시 후에 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일단 뭐 공급에 대한 이슈 우려감이 있지만요. 이런 뭐 오펙 회의로 인해서 공급 제한적인 부분도 조금씩 들려오고 있는 상황이지만 워낙 뭐 공급에 대한 이슈가 크기 때문에 그 부분 다시 한번 좀 설명을 도와드리면서 하방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말씀을 도와드렸습니다. 자, 지금 66달러가 이탈된 이후에 65달러까지 이탈이 되면서 현재 64.40달러선 거래되고 있는데요. 자, 외신 쪽에서도 이제 조금씩 공급 제한적인 소식도 들려오고 있는 것 같은데 마스터님 뭐 여전히 하방적으로 보실까요? 일단은 네. 하방에 대한 부분은 조금 여기서 지지가 강하게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크게 시사되니까 제가 매매를 스탑한 거고 여러분들한테 조금 언급을 드리고 싶은 부분은 여러분들 먹어도 여기서 먹었어야 돼요. 오일 매도 부분은 강한 지지 받는데 먹어도 여기서 먹었어야 돼요. 예, 늦었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늦었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여기는 다 올 청산 지점이에요. 그래서 제가 68.15에서 매도를 보고 300틱을 접근했던 이유는 강한 지지가 버티고 있기 때문에 그게 가능했다 이렇게 좀 판단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65달러까지 본 거는 일봉상 이게 하락으로 쭉 이어질 상황이 이 펼쳐질 가능성은 굉장히 좀 적다고 봐요. 왜냐하면 오페 회의가 앞두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한 차례 반등은 이루어질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여기서 이제 반등이 나왔다고 해갖고 여러분들이 많이 야 이거 매수로 변곡 오는 거 아니야? 이렇게 착각할 수가 있어요. 근데 그만큼 시황이 굉장히 셌기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 이 지지 라인을 좀 벗어나기 굉장히 힘들겠다 이렇게 판단했기 때문에 매도적 접근을 여기 작은 동그라미부터 시작을 했고 지금 여기서부터 매수냐 매도냐 논하기에는 여러분들이 타이밍이 굉장히 놓친 부분이 굉장히 크다고 생각을 해요. 저는 봤어도 저는 개인적으로 목요일 내지 수요일 한번 한 차례 반등이 왔을 때 그때부터 매도적 포지션을 집중적으로 공략하는 게 좀 더 옳은 순서가 아닌가 그 생각을 하는 편이고요. 여기는 이제 밑단에서 강한 지지가 버티고 있는 구간인데 굳이 매매를 할 필요성은 없다 이렇게 좀 언급을 드리고 싶어요. 그러면은 찬스 자체가 두 차례, 세 차례 이런 식으로 이루어졌어요. 여기도 이루어졌네요. 근데 이렇게 찬스 자체가 이루어진 상황에서 포지션을 이제 여기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런 질문보다는 이 라인부터는 좀 지켜봐야 되는 구간입니다. 이렇게 설명을 드리고 싶어요. 왜냐하면은 매도적 접근을 하는 구간은 전일 그리고 금요일 그리고 목요일 이렇게 해서 다 상황이 놓여져 있었어요. 근데 지금 와갖고 여기서는 매수 봐도 될까요? 매도 봐도 될까요? 이거보다는 지지 라인이 깨지는지 지지 라인을 깨고 좀 더 단기적인 조정이 오는지 그걸 확인하는 구간이에요. 지금 상황이. 그렇기 때문에 지금 포지셔닝은 개인적으로 금물이라고 조금 언급을 드리는 게 어떻게 보면은 강한 지지 자체가 밀리는지 확인하는 구간이에요. 여기까지는 매도 추세가 맞지만은 그죠? 여기까지는 매도 추세가 맞지만은 단기적인 상승을 좀 이끌어질 만한 지지 라인이 보여요. 그리고 이제 OPEC 관련해갖고 이제 회의도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한 번에 대한 이제 조정 장세 상승은 좀 이루어질 거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막 뚫고 내려갈 만한 그 정도 상황은 아닌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장기 포지션은 아마 OPEC 이후 조금 올 가능성이 굉장히 크게 시사가 되는 부분이고 오늘 개인적으로 이제 신세계 시청자분들은 오일 관련해갖고는 좀 지켜보는 게 좋겠다. 이 정도를 좀 언급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자, 일단 가격대가 반등 시 그 부분에서 매도적으로 좀 공격적으로 들어가시는 것이 더욱더 좋지 현재 부분에서는 매도적인 관점은 좀 자제하셔라라는 말씀을 다시 한번 정리를 도와드렸습니다. 자, 1부에서는 해왕 마스터님과 함께 지수와 유로 FX 그리고 크루돌까지 다양한 전략 함께 도와드렸습니다. 잠시 후 2부에서는 골드의 투자 전략과 그리고 여러분께서 접수해주신 상담 내용 더욱더 구체적으로 풀어갈 테니까요. 접수도 많이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1부에서 다양한 전략 내용 함께 했는데요. 저희가 말씀드린 내용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이고요. 해당 상품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또한 저희 프로그램은 자본시장 통합법 준수하고 있다라는 점 다시 한번 굳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신세계 1부 저희가 준비할 소식과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잠시 후 2부에서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